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 장인혁입니다. 지난 사연패 이후 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유로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분들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원인이었기에 지지율이 하락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기간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 기호 2번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었습니다. 지금은 대선과 지선에 참여해왔던 순간이 참 후회가 됩니다. 당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보탬이 되고자 시간과 노력을 보태어 왔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자, 정권 바뀌었으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래 보수의 모습은요, 구태 정치인들이 국민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편을 갈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 없이 위법과 억지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무시하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재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태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선출한 당대표를 윤리위라는 하위 조직과 윤핵관이라는 조직이 절차 없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절차 없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복귀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비상체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제가 뭐 당대표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절차상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독재의 모습을 보인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분들께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는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공정과 상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아가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적혀있는 오직 민생이라는 글자가 부끄럽지 않게 국정과 민주주의 절차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